유튜브를 통해 가지고요. 그양 박사님 강의를 내가 막 집에서 이렇게 필기장에 다 뺏겨 놨어요. 너무 좋아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룩거감, 내가 불면증으로 2002년도부터 내가 잠을 좀 그리기 시작했어요. 근데 그걸 딱 내가 접하고 그때부터 이제 내가 실천을 해가면서 하나하나 실천해가면서 이렇게 빠져들었지요. 근데 나는 그동안 내 몸이 안 좋아가 금년 1년에 일을 못 했어요. 그래. 좀 낫겠지, 이렇게 하면 낫겠지, 낫겠지 했는데 점점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내가 병원에서 어떤 병이, 병원에 가면 진단이 안 나와요. 5월달에도 입원 한번 했지, 7월달에도 입원했지, 또 9월달에 응급실에 한번 실려갔지. 그런데도 괜찮대요, 정상이래요, 뭐 검사하면. 예. 그래가지고 내가 아, 나는 내가 무슨 암도 좋고 뭐도 좋고 상관 안 하고 나는 이제는 무조건 나는 여기로 온다.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여기 백두에덴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전화를 하니 저 지금 생각하는 실장님이 받으셨어요. 그래가지고 내가 추석 전에 또뭐좀 그래가 추석 쉬고 내가 임차 예약을 잡아가 왔지요. 왔는데 내가 크게는 공황장애가 내가 13년인데 좀 심하게 아팠어요. 그리고 계속 양약을 먹으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안 되고 이제 내 나이도 먹어가고 몸도 약해지고 하니까 자꾸만 이제 그 자율신경 계통에 이게 또 혼란이 왔잖아요. 다른 병으로도 가고 해가지고 한약도 먹고 아무리 뛸래도 한약 처음에 먹으니 말좀 듣는 것 같은데 나중엔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자꾸만 아프고 그래가 나는 이제 여기 와서 내가 이 공황장애만은 꼭 뛸라고 내가 마음먹었어요. 이거 안 떨어지면 내가 두 달이든 석 달이든 넉 달이든 안 갈라고 안 갈라고 마음먹고 왔는데 네가 이기는 내가 이기는 해보자 했더니 근데 내가 이겼어요. 네, 이겼어요.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. 한약을 먹던 걸 내가 갖고 왔는데 오던 그 이튿날에 너무 내가 호흡이 곤란해 와가지고 하나 먹고 8일 만에 또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 와서 그 사이에 자꾸 그런 그게 와도 나는 여기 왔으니 이제 마음을 푹 놓고 붙일 수 있는 데까지 내가 뻗이는 거죠. 약을 안 먹으면서 이제 디톡스 하면 디톡스를 하는데 처음에 내가 박사님한테 여쭤봤어요.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? 하니까 특식이라는 게 있대요. 그래서 내가 특식을 처음에 14일을 그거 하면서 특식을 그때 6일을 했고 14일을 쭉 이제 이거 했지요 하고 두 번째 2차에 들어가서 또 특식을 4일을 또 했어요. 그리고 5번에 3차에 들어가서 또 3일을 또 특식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모두 내가 26일을 디톡스를 했어요. 그래 했는데 백두에덴이 와가지고 25일 만에 내가 이 약을 꼭 버려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내렸어요. 그 한약 왔던 거. 그러니까 싱크대에 다 잘라가 버려버리고 내가 그냥 버렸다고 이것도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사모님한테 보냈어요. 너무 자신있고 감사하고. 그래가지고 그래 버리고 했는데 거기 조금 조금 그러다가 내가 지금 7주째 있거든요 여기에. 근데 이제는 거의 괜찮아진 것 같아요. 네, 너무 좋아요. 그리고 이 장이 내가 안에 땅땅이 꽉차 있었어요 여기 안에요. 근데 내 그건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여기 와서 알았어요. 2016년도에 내가 많이 아파가 항생제를 14개월을 먹었잖아요. 14개월을 먹으니까 이 길이 망가졌는데 그 항생제 때문인지 몰랐어요. 근데 여기 와서 이제 박사님 강의 듣고 이제 공부하면서 내 항생제 때문에 장이 망가졌구나. 그러니까 그거 무슨 병인지 아직 나타나 안 나는데 나는 아파 죽겠는 거 있죠. 근데 그게 다 빠졌어요, 거의요. 거의 다 빠졌어요. 그래서 내가 너무 좋은 게, 사람, 그 전에 우리 보면은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기회가 세 번이 있다고 하는 말을 나는 들었거든요. 근데 내가 뭐 기회를 몇번 진행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. 내가 이번에 백두에덴을 만나서 사람이라는 게 몸에 병이 나기가 쉽지, 떨어진다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. 이게 또 장기 또 만성으로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많이 앓고 있었는데, 이걸 뗐다는 건 하늘이 별딴 건 뭔지 모르겠는데 난더 좋아요. 하늘이 별딴 것보다요. 그래서 나에게 일생에 이것도 나에게 한 번에 주어진 기회였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 박사님한테
정말 내 마음으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나도 나는 박사님한테요 노벨상을 드렸어요. 예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정말 우리가 상상 못하는 그런 면류관들을 준비해두고 계셨겠는가 이런 생각을 내가 해봤어요. 내가 좋아질 때 이건 내가 머리로 생각한 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그걸 내가 느꼈어요. 그래 느끼고 너무 감사하고 아, 내 속에서 이렇게 빠질 때 난 너무 무섭고 끔찍해가 많이 울었어요. 울고 또 좋아지니까 또 하늘 감사해가 또 울고 그런데 아 이제 내일 오늘 가요 내린 게 아니라 근데 너무 좋아요. 어쨌든 너무 좋아요. 예, 네, 너무 좋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좋고요. 그리고 백태에 와서 정말 따뜻한 방에서 맛있는 음식 때마다 이렇게 또 맛있게 먹고 또 넘치는 사랑도 받고 너무 좋아요. 뭐 그래도 가야죠 집에는요. 그런데요 정말 아쉬운 게 하나 남았어요. 밥을 실컷 못 먹었어요. 백태에 밥을요. 예, 그러니까 네,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고 고맙고 예, 정말 우리 박사님이나 또 사모님이나 이렇게 보기만 해도 병이 절반 낫잖아요.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부원장님이라면 너무 좋아요. 나 부원장님 너무 좋아요.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도 좋은 소식을 많이 갖고 이렇게 그런 걸 남기면서 예, 돌아가셔서 우리가 남은 여생을 정말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